불자들이여 세존의 법을 설하라. 불자들이여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나니 비구들이여 나는 인간과 천상에 있는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인간과 천상에 있는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귀 기울이는 많은 이들의 이상을 위하고 많은 이들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이들의 행복을 위하고 신과 세상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유행을 떠나라.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유행하면서 열의 법을 설하라.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열의 법을 설하라. 의미와 표현을 잘 갖추어 열의 법을 설하라. 비구들이여 열의 법을 설하면서 그대들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어라. 비구들이여 눈에 먼지가 적게 낀 중생들이 있나니 만약 그들이 열의 법을 듣지 않으면 타락하여 파멸할 것이나 만약 그들이 열의 법을 듣고 범행을 닦으면 청정하여 불사를 얻으리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처럼 나도 홀로 유행을 떠나리라. 우루웰라에 있는 장군촌으로 가서 법을 설하리라. 불자들이여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들도 세존의 법을 설하라. 인간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일상생활에 만족하며 세존의 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불자들은 세존의 법을 설하라. 불자들이여 귀 기울이는 많은 이들의 이상을 위하고 많은 이들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이들의 행복을 위하고 신과 세상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귀 기울이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라. 불자들이여 귀 기울이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 세존의 법을 설하라.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세존의 법을 설하라. 의미와 표현을 잘 갖추어 세존의 법을 설하라. 불자들이여 세존의 법을 설하면서 그대들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한 청정한 계행을 드러내어라. 불자들이여 눈에 먼지가 적게 낀 중생들이 있나니 만약 그들이 세존의 법을 듣지 않으면 타락하여 파멸할 것이나 만약 그들이 세존의 법을 듣고 계행을 갖추고 범행을 닦으면 청정하여 불사를 얻으리라. 불자들이여 그대들처럼 비구들도 홀로 유행을 떠나면서 귀 기울이는 많은 이들에게 세존의 법을 설하리라. 불자들이여 세존의 가르침에 따라 법을 설하는 비구처럼 그대들도 이와 같이 세존의 법을 설하라. 진정한 비구 비구니 비구 비구니들이여 그대들은 비구 비구니나 출가 수행자로 호칭되고 자칭함으로 그대들을 진정한 비구 비구니로 만들고
진정한 출가 수행자로 만드는 법들을 받아들여 닦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호칭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며 그대들의 자칭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며 그대들이 사용하는 청정한 생활 필수품인 탁발 음식, 물들인 옷, 개인 거처, 의약품을 보시한 이들에게 큰 공덕이 생기게 하며 출가가 헛되지 않아 출가의 목적을 성취하게 된다. 비구 비구니들이여, 출가의 목적을 추구하는 그대들은 출가 수행자로서 양심과 수치심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양심과 수치심을 잘 지녀서 청정하다고 하여 그것으로 결코 자신을 칭찬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몸의 행위를 청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 흠없게 하고 절제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몸의 행위가 청정하다고 하여 그것으로 결코 자신을 칭찬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말의 행위를 청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 흠 없게 하고 절제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말의 행위가 청정하다고 하여 그것으로 결코 자신을 칭찬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의 행위를 청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 흠 없게 하고 절제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음의 행위가 청정하다고 하여 그것으로 결코 자신을 칭찬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탁발 음식에 적당한 양을 알고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수용하여야 한다. 그것은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섭취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치장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단지 이 몸을 지탱하게 하고 존속하게 하고 잔인함을 쉬게 하고 청정 범행을 잘 지키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오래된 배고픔의 느낌을 물리치고 새로운 배부름의 느낌을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잘 부양될 것이고 비난받는 일 없이 편안하게 머물 것이다. 이와 같이 탁발 음식을 수용하여 생계 수단을 청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 흠 없이 하고 절제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계 수단이 청정하다고 하여 그것으로 결코 자신을 칭찬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그 밖에 생활 필수품인 물들인 옷과 개인 거처와 의약품을 수용하되 청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 흠 없게 하고 절제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용한 생활 필수품이 청정하다고 하여 그것으로 결코 자신을 칭찬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범행처에서의 만족한 일상생활을 청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 흠 없게 하고 절제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족한 일상생활이 청정하다고 하여 그것으로 결코 자신을 칭찬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감각의 대문을 잘 관찰하고 지키고 단속하여야 한다. 눈으로 각가지 형상들을 볼 때
귀로 갖가지 소리를 들을 때, 코로 갖가지 냄새를 맡을 때, 혀로 갖가지 맛을 볼 때, 몸으로 갖가지 감촉을 느낄 때, 의식으로 갖가지 법을 인식할 때, 그 대상들을 취하지 않도록 육군의 감각 기능들을 관찰하여 잘 지키고 단속하고 제어하고 방호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만약 육경을 취하여 감각적 욕망이 생기거나 있으면 육군의 단속을 통하여 감각적 욕망을 통제하여야 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육군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감각의 대문을 청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 흠 없게 하고 절제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각의 대문이 청정하다고 하여 그것으로 결코 자신을 칭찬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면서 바르게 앉아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삿대를 일으켜 세워 확립한다. 또한 걸을 때에도, 머물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오직 삿대를 확립하면서 행한다. 일상생활의 다른 모든 행동을 할 때에도 오직 삿대를 확립하면서 이러저러한 행동을 한다. 잘 확립된 삿대만 현전하고 이러한 현전이 잊히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이 삿대의 확립을 청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 흠 없게 하고 절제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삿대의 확립이 청정하다고 하여 그것으로 결코 자신을 칭찬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확립된 삿대를 무너뜨리고 삿대를 선명히 알아차리는 마음을 덮어버리는 오계, 즉 감각적 오욕, 악의, 해태심, 혼침, 의심, 들뜸, 후회가 생기거나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버려야 한다. 오계가 아직 제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신을 빚을 진 사람, 중병에 걸린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남에게 종속된 사람, 위험한 사막을 건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지만 오계가 제거되었을 때에는 자신을 핏갚아 빚 없는 사람, 완쾌되어 병 없는 사람,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 구속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사람, 안전한 곳에 이른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자신에게서 오계가 벌어지고 제거되었음을 알아차릴 때 환희가 생긴다. 자신에게서 버려지고 제거된 오계가 다시 반복되어 생기지 않는 것을 확신할 때 기쁨과 행복이 생기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다. 오계 제거를 청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 흠 없게 하고 절제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계의 제거로 자신이 청정하다고 하여 그것으로 결코 자신을 칭찬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오계의 첫째인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이 있는 이생희락지의 초선정을 구족하여 머문다. 초선정을 벗어나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마음은 단일하고 더욱 고요하고 이러한 고요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이 있는 정생희락지 제2선정을 구족하여 머문다. 제2선정을 벗어나 다양한 기쁨과 행복에 대한 욕심을 버림으로써 마음의 평정이 일어나고 사띠가 확립되며 다양한 기쁨과 행복이 사라짐에서 생긴 묘한 행복이 있는 이희묘략지에 제3선정을 구족하여 머문다. 제3선정을 벗어나 묘한 행복에 대한 미세한 욕심을 버림으로써 마음의 평정과 사띠가 강화되며 모든 욕과 희오고락의 느낌이 사라짐에서 생긴 심해탈이 있는 사념청정지에 제4선정을 구족하여 머문다. 제4선정까지 차례로 성취하여 마음의 해탈을 이루어 마음이 청정하고 모든 욕심과 미세한 욕망이 다 사라지고 모든 희우와 고락의 수가 사라져 마음이 깨끗하고 사라지되 완전히 사라져 마음의 흠과 결이 없고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완전히 사라져 오염원까지 사라지고 없으며 어떠한 내면의 인식 대상에도 머물지도 의지하지도 않으므로 마음이 부드럽고 범행을 진행하기에 마음이 적합하고 어떠한 내면의 인식 대상으로도 마음이 동요되거나 움직이지 않아 매우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부동심을 이루었을 때 마음이 차례대로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인 숙명통을 향하고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인 천안통을 향하고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인 누진통을 향한다. 마음이 숙명통으로 향하거나 기울면 수많은 자신의 전생들을 기억한다. 자신의 전생들 중에서 한 전생, 두 전생, 세 전생, 넷, 다섯,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백, 천, 만, 십만 전생 혹은 우주가 팽창하여 형성되는 성겁 동안의 전생, 우주가 수축하여 소멸하는 괴겁 동안의 전생, 우주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대겁 동안의 전생들을 모두 기억한다. 이와 같이 기억하는 모든 전생들의 삶 속에서 그는 어떤 곳에 태어나 어떤 이름을 가졌고 어떤 종속에 속하였으며 어떤 용모를 지녔고 어떤 음식을 먹었으며 어떠한 고통과 행복을 겪었고 몇 살까지 살았으며 그곳에서 죽어서 다른 어떤 곳에 태어났다는 것을 그 특징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전생들이 기억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여행을 갔다가 다시 자신의 마을로 돌아와 다른 마을에 있었던 일들은
그 특정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천안통으로 향하거나 기울면 육안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천안으로 육안의 시야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마치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보고 안다. 육신의 피부로 가려져 있는 것들, 땅의 표면으로 가려져 있는 것들, 벽과 담과 산으로 가려져 있는 것들, 다른 차원의 세계에 속하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모두 볼 수 있다. 또한 중생들이 미래에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그들이 스스로 지은 선업에 따라 선초에 태어나는 것을 혹은 악업에 따라 악초에 태어나는 것을 보고 안다. 인간으로 태어날 때 잘생기게 태어나거나 혹은 못생기게 태어나는 것을 보고 알며 천박하게 태어나거나 혹은 고귀하게 태어나는 것을 보고 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악법이나 불선법들을 골고루 짓거나 성자들을 비방하거나 삿된 견해를 지녀 사견으로 업을 짓는다면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비참한 곳, 악처, 파멸처인 지옥에 태어난다. 그러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선법을 골고루 짓거나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거나 바른 견해를 지녀 정견으로 업을 짓는다면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선처인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와 같이 천안으로 미래의 일을 보고 아는 것은 마치 사거리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아는 것과도 같다. 마음이 누진통으로 향하거나 기울면 멸진정에 이르러 모든 번뇌를 소멸한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며 이것이 바로 괴로움에 일어나는 바탕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며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며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번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며 이것이 바로 번뇌가 일어나는 바탕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며 이것이 바로 번뇌가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며 이것이 바로 번뇌가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이와 같이 사성제를 보고 아는 것은 마치 깊은 산속에 맑고 잔잔한 호숫가에서 물속에 조개 껍질, 조약돌, 모래, 수초,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는 것과 같다.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알아 모든 번뇌를 소멸한다. 욕루를 소멸하여 오욕으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고 유루를 소멸하여 수로부터 마음이 해탈하며 무명루를 소멸하여 상으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모든 해탈을 이루며 최상의 지혜를 실현하고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여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쳐 열반에 도달하여 머문다. 이렇게 출가의 목적을 성취한 비구 비구니가 진정한 비구 비구니이다. 이러한 비구 비구니를 두고
진정한 출가 수행자라고 하며 목욕을 마친 자라고도 하고 바른 법에 통달한 자라고도 하고 청정한 자라고도 하며 성스러운 자라고도 하고 아라한이라고도 한다.